하고 싶은데. 마지막 한 번까지. Bring it sexy back.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박수. 트리스젠더. 저예요. 출발. 저는 반갑습니다. 출발 선수입니다. 출발. 자 여러분 오늘도 저를 도와줄 또 미모의 야 여성분이 또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파미입니다. 파미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얼마 전에 이별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별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 사준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자, 오늘 이만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꼬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 둘, 셋, 출발! 민이야. 뭐야? 아니 오늘 형이 야, 너 밥도 사주고 아, 너 준비한 게 있어. 뭔데? 너 이 새끼 표정 씨. 왜 이래 똥 씹었어 이 새끼야? 어? 죽으러 가 이 새끼야? 어? 아니 저 사람 힘이 없어요. 오늘 형이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출발 연수에 게릴라 소개팅. 야 와봐. 왜? 여자 불렀어요? 야. 안 해. 야 너 X나 힘들어하잖아 지금. 야, 집이 혼자 있지 말고, 임마, 어? 좀 파이팅하고, 임마. 일단은, 네. 오늘 내가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아,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일단 가자. 네. 괜찮지? 가자. 아, 이 새끼 이거. 아, 좀 기운 내고, 좀. 저 진짜. 살짝 하고 싶은데. 진짜. 야,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알지? 네. 그 정도는 형이 부탁할게. 그렇지. 형이 나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우리 그 여기는 제 이제 친구 여러분들 희나라는 또 친구고 여기는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동생 우리 또 민이라는 동생인데 사실 이 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팅이라 얘기를 안 하니 지금 되게 편하게 입고 왔잖아. 이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나올까 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자리를 좀 만들었거든. 그래서 진짜로 카메라 없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개팅 아니어도 그냥 동네 친구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 하겠지. 그래서 저희 두 분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네. 빠지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수 형이랑 조금 옛날에 같이 일했었던 동생이거든요. 아. 어때 현수 형이랑 어떤 관계세요? 예전에 저는 방송을 잠깐 같이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방송.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현수랑 동갑이에요. 아. 저는 88년생. 아. 동생이. 네. 동생 같지 않죠? 오빠 같은 동생. 네,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친구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막 그 방송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방송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소통 방송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좋아하는 너무 빠르네요.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랑 뭐 이런 거. 저는 제가 좀 말수가 적고 좀 썰렁한 편이라서 네. 재밌는 남자를 좋아해요. 아 재밌는 남자요? 네. 아 제가 옛날에 개그맨 시험 준비했을 때. 천수이랑 같이 개그맨 시험 준비했었거든요. 네. 공시회 시험 봤을 때 했던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술 좋아하세요? 아, 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안 좋아해요? 맥주 따는 게임이 있거든요. 오. 맥주? 갑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아,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오. 괜찮죠? 네. 불교. 불교 가면 목탁? 목탁! 어? 목탁 소리 들려. 약간 이런 거 어때? 좋다. 좋다. 네. 박수가 너무 가식인데? 박수가 너무 가식인데? 또 비트박스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요. 비트박스 또 개인기가 있긴 한데 흉할 수도 있으니까 입을 좀 막고 할게요. 네. 약간 이렇게. 와 잘하신다. 박수가 너무 가시긴데. 영화 자주 보세요? 아 영화 전 자주 보죠. 영화 그 악마를 보았다 봤어요? 네. 아 최민 씨 봤어요? 네. 야 너 뭐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씨. 야 너 뭐 좋아하면 안 되냐? 이런 씨. 어때 괜찮죠? 그거는 괜찮았어. 어. 개새끼야, 난 정동산이지.
영화 좋아하시니까. 어, 영화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신기하다. 아,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유쾌하시고 괜찮으신 것 같네요. 아, 그래. 아, 근데 뭐 전혀 안 힘들어요, 저는. 전혀 안 힘들어요, 저는. 전혀 안 힘들어요, 저는. 항상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뭐 항상 긍정적이게 살아야죠.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걸. 혹시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오희나라고 해요. 오희나? 네, 성함이 아,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민희요. 민희님이요? 네, 오희나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일단 운 띄워보세요. 오. 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셨다니. 희. 희. 기쁠 희.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쁘다. 나. 나. 나나나. 나나. 박수도 재밌게 치려면 이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박수. 전 잘 안 되네요. 그거 아시죠? 이게 남자가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남자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오, 엄청 소리가 크시네요. 굳이 강도를 하네요. 살짝 어필. 자, 자, 두 분 말씀 중에 민희 씨가 잠깐만 화장실 1분만 다녀오시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쟤 진짜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오. 너무 신나는데 지금 이거? 어, 근데 진짜 되게 유쾌하시고 재밌으신 것 같아. 저 새끼 아까 죽으려던 새끼 저거. 야, 너가 투쟁이라는 건 전혀 몰라. 아예 몰라. 아, 지금 알 수가 없어, 도저히. 잠깐만 화장실 한번. 아, 네. 야, 뭐 얘기는 좀 잘 되고 있어 지금 어때 뭐? 아니, 얘기는 해보는데 아, 내가 막 마음이 잘 그냥 막 누구에게 막 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힘드냐? 아, 힘들죠. 뭐. 마지막 한 번까지. Bring it sexy back. 이렇게 쳐야 재밌거든요. 박수. 아, 희나 씨 오시고 두 분 계속 대화 나누시길 바랄게요. 다른 3인시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어, 제 이름으로? 네. 어, 한번 운 한번 띄워보세요. 이. 이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민. 민이도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겠죠. 희. 희나 씨. 아, 오, 좋다. 어,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아, 어, 뭔가 신박하네요. 아, 자, 아이고 맞습니다. 말씀 나누신데, 아이고 죄송한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두 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고 차후에 이제 또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서로 따로 이렇게 뭐 연락하시다 아니면 뭐 그게 안 되면 서로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일단 우리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볼 수도 있고 오늘 본 것도 인연이잖아. 그쵸. 유튜브 유튜브 아까 얘기했었나 혹시 유튜브 하나? 네, 방송하신다고. 어, 유튜브 하나. 아, 유튜브 하세요? 네. 야, 구독 좀 일단 누르면 제일 좋아. 그래. 구독해야지. 그럼 그래도 유튜브 하시는데. 어. 그죠. 어, 원래 본명은 오이나인데 네. 유튜브는 판이라고 칩니다. 판. 판이? 어, 네, 판. 판이요. 판이. 어, 얘도 이제 곧 유튜브 하거든. 네. 오, 구독할게요. 어, 서로 구독하면 되겠네. 판이. 어. 메뉴에 더 있을 거라나? 어, 판이 없는데? 판이, 판이. 메뉴에. 이거 판이요, 판이 여기. 이거 맞잖아. 이분은 트랜스젠더라고 떠 있는데? 그래, 이분. 그니까, 이. 어, 어. 이분. 트랜스젠더. 그래 이분. 저예요. 아, 반갑습니다.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일단 구독은 눌렀습니다. 존나 애써 태어난 척 하지 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나 형 뭐 그런 거 없어. 나 뭐 그런 거 뭐 없어. 판이 이민씨구나. 오, 유명하신 분이네. 애써 존나 침착한 줄 알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전에 멀리서만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 아, 형 입장 난처해질까봐 조금 밝게 한 거지. 아니 난 되게 구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와, 전혀.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너 되게 힘들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막 멀리서 보니까 막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 어. 아, 형 난처해질까봐. 형이 그래도 아, 보시고 오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직도 기분은 우울한데 일부러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또 밝은 척 했던 거야? 오랜만에 대화했다. 아, 진짜로? 아, 존나 굳었어 지금. 존나 굳었어 지금. 아니 내가 처음 배워 진짜.
인생에서. 아, 트랜스젠더를? 네. 네네네. 아, 진짜로? 진짜 처음 뵙고 처음 대화하는 거라. 오,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당연히 얘기하면 모르지. 오, 진짜 모르겠어. 그래. 아, 진짜. 말을 좀 해. 군대 다녀오셨네. 군대 면제입니다. 아, 아. 네. 야, 미영은 남중 남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